네, 여기는 둔치도입니다. 네, 앞전에 다육이 세상을 담은 곳 둔치도, 네, 여기 율미 다육 공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는, 네, 다육 아트도 하고 캔 아트도 하고 수강 문의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거 드럼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색감을 예쁘게 칠하셔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장독대를 놓으셨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소담스럽네요. 네, 여기는, 네, 둔치도에 있는, 네, 율미 다육 공방입니다. 제가 여기는 명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저도 소개를 하는 곳인데요. 율미 다육 공방 되어 있습니다. 다육 아트와 캔 아트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0-6614-7662번으로 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부산시 강서구 복림동 762-19번지입니다. 네, 여기는, 네, 택배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공방을 운영하세요. 공방을 저렇게 지금 간판이 안 보이는데요. 다육이 공방, 네, 율미 다육 공방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들어간 입구 쪽에 다육이부터 저기가, 네, 하우스 한동이 다육이를 요거 매장입니다. 다육이 매장인데요. 입구에서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공기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가정집에 온 것 같이 아주 소담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네, 자아내고 있어서요. 나들이 삼아 한번 오셔도,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고요. 공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요 아이들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풀분에 있는 아이들, 네, 판매가 되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직광에 놔두니까, 네, 다육 아가들이 정말 입장이 통통하고요. 잘 달구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아이는 원종 프리티, 네, 빨간 포트 아이들이죠. 그리고 오팔리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몰라코 같은데, 이 아이가 몰라코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치설송도 있고. 네, 여기는, 네, 선스타입니다. 네, 아우, 요거 빗물 먹어서 아주, 네, 통통합니다. 예쁘죠? 그리고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주, 네, 아우, 예쁩니다. 네, 저도 요 아이 키우는데 예쁘죠? 그리고 희성금이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가 옆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 나무 목대 수형으로 정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목질화가, 네,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큰 대품인데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네, 플로레센스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입장이 정말 통통합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네, 플로레센스인데요. 얼큰이에다가, 네, 아주 통통한 입장과 화사한 색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셀린이라는 아이예요. 조셀린이라는 아이도 있고, 네, 브리또죠. 네, 꽃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일본 백미인데, 일본 백미도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코스티 같아요. 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바이솔 종류입니다. 요 아이는 춘맹인 것 같아요. 예쁘죠? 춘맹이 이렇게 길게 머리를 널어뜨린 것처럼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는 청옥이네요. 청옥도 이렇게 길게 머리를 여기 테이블 밑에까지 네, 여기는 거미줄 바이술도 저렇게 바닥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정말 예쁜, 네,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이야, 이거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요. 제가 가늠이, 네, 어마무시한 큰 까라솔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네요. 그리고 요 옆으로는, 네, 화분도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연봉이네요. 여기 사장님께서, 네, 15년 매니아 생활을 하시다가 여기 매장은 지금 한 2년 살짝 넘게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육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너무 예뻐하셔서, 네, 판매도 예쁜 아이들은 안 하셨대요. 다육이 사랑이, 네, 느껴집니다. 요 코스티인데
예쁘죠? 이렇게 색감이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 목대 보세요. 정말 꿀벅지에다가요. 얼큰이입니다. 아, 조금 달구시려고 이렇게 입구에 놔두셨나 봐요. 여기는 피티립스라는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두들리아과 종류인가요? 연봉도 저렇게 있고요. 아, 요 아이가 마제스타라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16만 원 적혀 있네요. 아,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죠? 아, 여기 요 아이가 러블리 로즈인데요. 아, 여기 양이 화분에다가 긴 롱분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요. 예쁘다. 네. 초콜릿금. 여기 토우 인형이 아주 예쁩니다. 요 토우 인형을 직접 내 공방에서 만드신대요. 또, 안 끊고 제가 옆으로 가볼게요. 요거 긴잎 적성이에요. 네, 여기 울타리를 넘어오니까 기와가 멋스럽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네, 토우 인형이 이렇게 목만 있습니다. 네, 여기는, 긴잎 적성인데요. 와, 정말 목등이 대단하죠.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늘어뜨린 걸 저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너무 멋있네요.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퍼플 딜라이트죠. 이렇게 긴 롱분에다가요. 멋스럽게 심어 놓으셨는데, 야,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보라보란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둥근잎 피치 오리대 같아요. 네, 아주 상큼한 아이입니다. 네, 자갈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라울인데 목대가 네, 엄청납니다. 요거는 뭐 홍미인인가 아메치스 같은데 홍미인 같아요. 여기는 네, 캐시미어 바이올렛 아니면 뭐 흑법사 네, 철화입니다. 네, 에오니움 속 철화가 이렇게 있어요. 아, 요 아이도 상큼하네요. 그리고 정말로 네, 요 아이가 얼큰이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화예요. 아, 철화가 아니고 요 아이는 네, 쌩얼입니다. 야, 이 얼굴 두수가 몇 개나 될까요? 서른 개 될까요? 한 2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대품이에요. 야, 제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아, 요 아이는 약간, 네, 뭐라 그래야 되죠? 얼굴이 어목하게, 너무 예쁘게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예쁘죠? 요런 아이들. 하엽이 좀 많이 져가 있네요. 네, 물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옆에 있고, 네, 캐시미어. 요 아이는 요 아이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요 아이하고 이름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 아이가 청법사라는 아이입니다. 초록초록하죠? 그리고 네, 홍매화. 네, 지금 빨갛게 네 물이 들어가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라울입니다. 네. 요 아이는 골든글로우 같아요. 아, 요런 아이들 상큼하니 너무 예쁘죠? 요거 다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근교에 계시거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토우 공방, 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율미에서 운영하는 연미 토우 공방이라고 요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요거는 다음 편에 제가 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대품들. 야, 운동자. 네, 운동자 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색감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 있습니다. 춘맹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고요. 아, 요 아이가 큐빅 프레스트 네, 풀분에 있습니다. 요 아이가 네, 블루 엘프인데요. 2만 원입니다. 요거 달구시면 정말 예쁜 아이로 바뀝니다. 네, 아직 조금 덜 달구어진 아이. 야, 요거 색감 예쁘다.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색감이. 그리고 요 아이는 네, 멕시칸 스노우볼이라고 합니다. 요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화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굉장히 네, 얼큰이 네, 두수가 네, 한 7두입니다. 7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오, 정말 크죠? 네. 요 아이가 네, 요 퍼프인가 퍼프화라는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요. 예쁘죠? 상큼하니 너무 예쁩니다. 네. 아, 바람이 살랑살랑 저렇게 불어요. 네.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네, 오후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가 아미스레 되어 있어요. 이름 한번 볼까요?
아, 아이스 레이디란 아입니다. 아이스 레이디. 네. 예쁘죠? 네, 이제 여기가 지금 입구 쪽인데요. 요렇게 말고도 가다가 멈췄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햇빛 쪽에 네, 고스티. 제가 이제 입구 쪽으로 나와서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입니다. 요렇게 대품인 아이들. 창들이 요렇게 네,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대. 요 아이가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네. 다 요거 한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네. 매니아 생활을 오래 하셔서 네, 다육 아가도 예쁘게 정말 잘 키우시네요. 이 아이가 원종 판도라라는 아이입니다. 다 군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지금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꽃을 보시려고 이렇게 네, 키우시는 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가 데블스 혼이라고 합니다. 데블스 혼. 네, 이름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보는 아이라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꽃이 다 폈을 때가 궁금하네요. 네, 색감이 예쁜 철화와 네, 고스티 대품을 지나서 에오니움 속 아이입니다. 아주 큰 대품이 있는 창이 있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등지고 제가 천체적으로 한번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소담스러운 곳이죠. 네, 한번 방문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입구예요. 네. 네, 두들리할까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네, 캔 아트도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출전 작품, 네, 출전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캔에서 다육이나 선인장이 아주 잘 자라죠. 저도 키워봤는데 네,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토우 인형 화분이 있습니다. 저기도 요거 네, 캔 아트예요. 요 판매도 하신다고 합니다. 재활용 캔을 저렇게 예쁘게 만드셔서 네, 판매도 하는 곳이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전체 하우스 매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분도 요 입구 쪽에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야곱세니가 정말 멋있게 요렇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발 화분도 얼망절망 있고요. 네, 저기 장미 화분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화분도 이렇게 한번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분갈이를 하셔서 네, 이제 하우스에 이제 진열을 한다고 하십니다. 큰 대품이 있는데요. 와, 요 아이 어마무시하네요. 네, 킨버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킨버드. 그리고 이제 토우 인형을 직접 만드시는 화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네, 렉서스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 네, 너무 예쁜 화분이죠. 네, 초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상큼해요. 네, 요 아이는 바닐라 비스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죠. 네, 요렇게 다육생활 한 15년 하시다가 매장 오픈한 지가 한 2년 조금 넘으셨다고 하는데요. 아우, 정말 이 그 사장님 성품이 나옵니다. 정말 소담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예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분이 네, 아주 화려하면서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백봉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소담스러우면서 굉장히 볼거리가 아주 깔끔하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담기도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방울복랑 금입니다. 정말 예쁘게 네,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오리지널 네, 가이아라고 합니다. 창 종류예요. 네, 이렇게 분갈이를 하셔서 네, 심어 놓으셨어요. 네, 이 아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봄직한 아이인데 목대. 네,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적심을 잘 안 하시고 네, 아주 멋스러운 굵은 목대로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쪽으로도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이 아이는 네, 에오니움 속 아이 철화인데요. 정말 대품입니다. 요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토우 인형 화분에 심어놓은 요 두들레아과 종류 아이들, 동룡종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네, 앙팡금이에요. 앙팡금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이렇게 빨갛게 네, 요 아이는 쌩얼인가요? 같이 나란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쁘네요. 네, 구경하는 재미도 굉장히 좋아요. 네, 펜지입니다.
네, 여기는 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릴 종류인가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다. 여기는요, 미니벨 금입니다. 이렇게 아, 나무처럼, 네, 진짜 나무가 아주 아, 자라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네요. 네, 화분도 참 예쁘죠? 네, 여기는 아, 퍼플 딜라이트 묵은둥이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또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요. 오늘 행복합니다, 미미가. 아, 요것도 네, 조금 귀한 아이 같아요. 조금 달구셔야 되는 것 같은데 예쁩니다. 그리고 또 요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아유, 요 살구미 임금이에요. 예쁩니다. 네, 요 색감 보세요. 네, 아유, 핑크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아유, 요 콩분. 얼망절망 콩분을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에요. 네, 정말 잘 달궈진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 방울복남금도 있고 호피도 있고요. 요 아이는 금기 같은데 요 한번 볼까요? 아, 해리와슨. 네, 금기가 있는 아이 같습니다. 4만원이에요 이렇게. 네, 4만원입니다 손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니메이커도 있고요. 여기 금기가 살짝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 있고요. 소인제 금도 보입니다. 네, 소인제 금 한번 볼까요, 가격. 네, 제가 이름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아, 찾았다. 38,000원대가 있습니다. 와, 이 38,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흑계리 금입니다. 네,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아, 요 아이가 태양금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태양금.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 그리고 아, 예쁩니다. 수연인지. 네, 너무 예쁘네요. 쪼꼬미 아이들 루비 틴트 같기도 하고요. 요 부엉이 화분이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야, 예쁩니다, 요 진짜. 한번 네, 놀러 오시면 네, 볼거리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원종 모니나이트인데요. 네, 나무 목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우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라자가 같습니다. 요 늘어진 네, 애원염 속 아이들. 여기 철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죠, 예쁜 아이들이. 아, 이렇게 그냥 요거 트럼펫 핑키 색감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예쁘네요. 미싱류라고 합니다. 약간 변이도 살짝 보이고요. 아, 네, 요거 집시 색감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핑클루비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 창 모듬 신기 해놓으셨어요. 네, 남자아이 여자아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쁘죠? 네, 여기 아보카도 그림도 있고요. 여기 베리 종류 아주 잘 달궈진 아이네요. 아, 예쁘네요. 그 토우 인형 공방을 직접 하시니까 토우 인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비 핑거. 요거 보라보란 색감 아이 너무 예쁜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요 보라색을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보라색을 많이 쓰신대요, 화분에다가. 네,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네, 아주 묵은둥이에요. 네, 올해 잘 굳혀진 아이라는 게 표가 나네요. 네, 여기도 심어놓고 있고 여기가 네, 간주 같습니다. 간주 맞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도 있고, 요거는 조금 넘어갈까요? 아, 네, 풀분에 심어진 창아이들. 아, 여기 대품 프릴 너무 멋있어요. 야, 예쁘죠? 네, 요거, 네, 프릴 종류인지, 아니면 프릴 수연인지, 아우, 색감 너무 예쁘고요. 여기는, 네, 썬버스터 철아예요. 네, 한 아이가, 아, 아니네요. 둘이가 이렇게 숨어 있었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멋스러운 애오니엄 속 철아 쌩얼과 같이 있네요. 대품입니다. 아주 큰 대품. 네, 여기 창 종류 아이들. 아, 다육이 매니아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 정말 창 아이들이 잘 굳혀진 아이들인데요. 요거 처음에 판매를 하실 때, 네, 판매하실 줄을 모르셨대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네, 판매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네, 여기 적심을 안 하시고 요 사장님께서는 나무 먹대 수영으로 이렇게 네, 창을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생으로도 이렇게 만들고 이 아이도 지금 한 몸이래요. 네, 따로 떨어져가 있는 것 같아도 한몸 군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적심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네, 사장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로지나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군생이에요. 아, 목대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목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헬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사두 군생이라고 합니다. 사두 군생. 아, 그리고 요거 네, 토우 인형 화분이 이렇게 개구쟁이 아이들 모습이 얼굴이 나란히 있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아, 이 아이는 네, 티피 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은 15만원 적혀 있는데요. 요 꽃 보세요. 네, 너무 예쁘죠. 아, 네, 요 티피 이런 아이들 꽃 보셔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네, 은방울처럼 주황색 빛감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가격은 15만원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라즈베리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 깡통 캔아트를 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아, 이거 일반 화분에는 아직 꽃이 안 피었는데요. 요 캔에서는 벌써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볼거리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 정말 예쁜. 요거는 뭘까요? 네, 사원 데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캔아트예요. 네, 요거 재활용 캔입니다. 2만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창종류 아이들, 여기 군생 달고 있는데요. 마본스란 아이입니다. 요거는 또 신상 같은데요. 마본스, 네, 네, 아주 큰 대품이 있습니다. 저기도 같은 아이, 마르스란 아이예요. 저 아이도 토 인형 화분을 올려놓았는데요. 큰 대품이네요. 와, 창종류 정말 짱짱하죠. 너무 예쁘고. 또 사장님은 지금 그 화분을 네, 주문 제작하시는데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화분 만드신다고 굉장히 바쁘시네요. 와, 요거 보세요. 희성검 너무 예쁘죠?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저 못 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여기 실큐라는 창인데요. 이렇게 목대로 나무처럼 이렇게 키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기 사장님 정말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요 아이도 너무 예뻐요. 제가 보기에 네, 아주 묵하게 휘어짐이 보이면서요. 창종육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저기는 야생 슈퍼 에보니라는 아이인데 정말 카리스마 네, 포스 장렬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예쁘네요. 여기 목대 보세요. 나무 목대. 이야,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냥 살짝 지나갑니다. 여기 요 미니 콩분이에요. 이 손톱만 해요. 제 엄지 손가락만 해요. 그리고 요 보세요. 퍼플 딜라이트. 깜찍하죠? 이렇게 쪼롬이 화분에다가 다섯 가지 색감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아,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 특이한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철화 종류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제스타 같은데 네, 잘 모르겠고요. 아마빌레도 있고 창종류를 지나서 엄청난 네, 에오니엄 속 대품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조금 네, 쪼롬이 네 개가 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곱세니 네, 그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있고 창종류 정말 짱짱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예쁘죠? 요 아이가 일본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네, 정말 색감 예쁜데요. 요 아이도 코데로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더 달구셔야 되고요. 한스 에보니라고 합니다. 한스 에보니. 요 색감 너무 예쁘다. 요거 한번 볼까요? 로레나라는 아이인데 로레나 요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라탄. 네, 샴페인도 있고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잘 달궈져서 아주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고요. 또 여기도 토우 인형도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마디바예요. 네, 마디바. 와, 정말 잘 달궈진 마디바예요. 이거 너무 예뻐요. 여기 프릴 종류도 너무 멋있는데요. 입장이 네, 정말 통통합니다. 그리고 아주 노블레드도 있고요. 그리고 얼큰이 백봉.
이 아이는 네, 레티지아란 아이입니다. 레티지아. 네, 가격은 제가 또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블루크레스 4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예쁩니다. 색감 보세요. 정말 예쁘죠? 키싱이란 아이, 네, 2만 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키싱도 엄청 매력적이죠? 저기, 센세이션도 저기 보이고요. 여기는 펌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냥 안 끊고 조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잘 달구어진 아이들. 이야, 백봉도 아주 멋스럽게 저렇게 있고요. 색감이 정말 여기는 풀분에 심어졌는데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여기 뒤쪽으로까지 왔습니다. 제가 거진 네 이렇게. 여기는 분채로 심어진 아이들, 네, 이대로 분채로도 판매를 한다고 하시네요. 네, 여기는 또 창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이 얼큰이 완전 엄청난 대품이네요. 화분 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거 오팔리나 같아요. 어마어마한 대품인데요. 군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야, 제가 이거를 오늘 조금 멀리까지 나왔는데요. 와, 정말 분호강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예쁘다. 저 아이는 네 뭘까? 플로리디티 군생입니다. 이렇게 에보니 대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 아이는 네 군생인데. 정말 짱짱한 모습이죠. 뒤에는 네 아주 전원의 풍경처럼 아주 네 보기가 너무 좋죠. 네, 시골에 나들이 온것 같아요. 여기도 창 아이들. 저기 색감 보세요. 예뻐요, 그죠? 저 뒤쪽으로는 어마한 내품들이 많은데요.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야, 저기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뒤에 대품들. 그리고 파키피듬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네, 눈이 진짜 황홀하고요. 뭔가 모르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저기는 카시오 적금이에요. 양이 화분에 심어진 아이인데 카시오 적금이에요. 정말 날렵합니다. 두들리아 종류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핑크 프리티예요. 목대 보세요. 와, 천대 전송입니다. 그리고 라탐이에요. 요 꽃대. 이야,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소개 받아서 이렇게 농원에 제가 몰랐던데 이렇게 와보면요, 아주 네, 예쁜 아이들 보면 정말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카시오 적금 요거 2만 원인데 너무 예쁘죠? 잘 달구어진 아이입니다. 원종 에보니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요거 다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르제. 혹시 궁금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네,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저도 구경한다고 사실은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에 전체 풍경입니다. 굉장히 소담스럽고 예쁘죠? 네. 여기가 좀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아주 편안한 곳이네요. 네. 근교에 계시거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놀러 한번 오셔서 네, 예쁜 아가들 구경도 하시고요. 시원한 공기도 이렇게 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미미가 네, 여기 율미 다육공방 다육 소식 한번 전해봤습니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